그 아이가 그날을 그냥 그게 괜찮아요. 딱 헤어지면 하는 말이 좀 즐거웠어요. 선생은 이런 말씀이네. 제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 지금 파견 나갔는데, 파견 나가서 한 11월쯤에 무슨 해가지고 카톡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어요. 야, 우리 목표 되어 가냐? 우리 목표 졸업하자거든요. 되어 가냐? 선생님, 저 출석 여유 있어요. 군대 가서 며칠 전에 전역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아이들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직업이 이게 지금 요게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뭔가 기능을,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통해서 애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 그건 정말 처음 일부에 불과한 거야. 토탈의 삶. 고1짜리한테 학교 나오지 마. 아직 출석 여유 있어. 사교시에 나와도 돼.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여러 정도는. 그게 우리, 저는 교직의 맛이 거기에 있다. 밥 먹자. 요거. 근데 지금처럼 제가 강사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전인적인 치료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늘상 아이들은 자기 고민 때문에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이렇게 토탈로 만나는데, 그러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우울을 던져낸단 말이에요. 우울을 쏘는 거잖아. 쏘면 우리는 때로는 잘 피하다가 어떤 때도 마저. 그 신경정 씨가 전문의, 그는 뭐라면 교사는 쓰레기통이다. 왜? 무엇을 받아주는 쓰레기통? 아이들의 우울을 받아주는 쓰레기통. 쓰레기통의 사명, 뭘 해야 돼? 스트레스. 스트레스, 오는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어. 그 아이, 선생님, 그 수업마다 저격을 했던 그 아이,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막걸리가, 그 전에 막걸리 주장이 한 통이었거든요. 한통 마시면 그냥 헬렐레 하고 나. 근데 그 아이를 만나고서 막걸리가 두 통으로 늘었어. 왜?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 아이가 뭐 할까? 그 아이가 자살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대의 우울과의 싸움이야. 교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시대의 우울이 교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쩔 거야. 결국은 교사라는 행위 자체가 시대의 우울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자기를 돌볼 수밖에 없어. 필수야, 필수. 저는 애들 동아리 활동 가서 애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잠시 잠자고 있는데 애들이 몰카를 찍었어. 제 사진. 착하지. 그리고 자꾸 특히 40대가 되셨다면 이건 의무적으로 주사면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어느 순간에 이걸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누가 정말 미워져. 누가 미워져? 나가 아니고 미생병. 좀 이따가 이렇게 제가 신발이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안 해.
왜냐하면 교사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의무예요. 자기 스트레스 관리 천재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장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신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구두가 아니야. 이쪽 여기 구두죠? 등산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나도 지금 가서 아차상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경사직면에서 막걸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신발에다가 넣으시면 막걸리가 쓰러지지. 45도 각도도 오케이. 냄새 별로 안 납니다. 자녀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와 소통한다? 네. 물론 자식과 소통하시고 주 3회는 자기를 돌아로 봐야 돼요. 무조건 데려다봐야 돼요. 심심해야 돼요. 지금 심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굴 때려잡아? 남편을 때려잡아. 주 1회는 아내와 바람을 쐬자. 지금 여기는 아차산 저는 마흔에 집사람하고 아차산 그 택시 타고 가서 아차산 입구에 내려가지고 50m 걸어올라가 그 소나무 밑에 깔방깔방 앉아서 둘이 마셨어요. 아니 그래도 다르다니까요. 집에서 먹는 술하고 달라 마시 그러면서 필수죠. 그래도 자꾸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아 안경기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 마누라가 나이 40대 40살 때 저 잡아먹으려고. 아니 친정집에 우리 부부가 이제 맞벌이니까 방학하면 친정집에 가는데 걔 내가 제가 뭐 좀 강의한다 지금 좀 여보 이번 주말에 갑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꼴 요새 팍 삐지더니 보통 여자가 삐지면 3일이라고 3일 가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회사회가 되는데 아 이제 한 달을 가도 얘기하네. 그 부연님께서 그분이 오신 거야. 여자 나이 40이면 남편을 때려잡으려고 그래. 이 책 꼭 보세요. 우리 집 이거 없었으면 쪽났어. 이 책에 보니까 당신의 이거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꼭 사서 5권 사가지고 본인이 보시고 주변의 친구들 선물해주면 다 이거. 저는 우리 반 이제 어버이날 공구야. 우리 반 애들 전부 애들 야 돈 이게 싸단 말이에요. 어버이날 선물 제대로 하려면 몇만 원 드는데 책이니까 공구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남편이 어떻게 술 먹고 와서 자다가 이 가는 소리에 그냥 소름 끼쳐가지고 막 그런 소리 했다 그래요. 이걸 보고서 이해가 됐다. 오늘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드린 말씀은 상당 부분 뭘 포함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강의들 지금 선생님들도 오늘 이 강의 굉장히 소중하죠. 강의 기법 배우셨지, 아이들의 그, 이상한, 정말 낯선 행동들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깨뜨리셨잖아.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그동안 전문가로서 이미 현장에서 자리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또, 한 단계 더 성장하시고 제가 이 카톡으로 들어오신 분들께 이 강의 파일 드릴 테니까 강사 방송 구독하자. 오케이? 이거 강사료가 세. 성인 대상으로 하면 더 우리도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교 나가서 교육하시죠. 강사료가 애들 가르치는 거 10배야. 내가 강의 파일 이것도 드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의하던 파일들이 있어요. 영상도 있고 제가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그 교육 선생님들이 하셔요. 제가 추천할게. 그러니까 열심히 댓글 달고 막 이래야지. 기브앤테이크잖아.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무엇이었다? 나선기로 보고 시작하다. 우리가 이왕에 나선 길인데 기능을 넘어서 어디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라? 뭐처럼? 매트리스처럼.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대들면 어떤 표정? 그리 좀 미연이 백전백승입니다. 애들을 이기는 방법. 네, 질문은 카톡으로.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강의 유익했죠? 네. 다음에 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더 선생님께 요청해서 뭐 두 번을.